뉴욕, 뉴저지, 현지인 추천 한인 맛집 소개 영상입니다. 소개 순서는 맛집에 대한 평가와 전혀 무관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첫 번째 식당은 포트리 바닥이야기입니다. 여러 한국 횟집 중에서도 늘 신선한 횟감과 친절한 서비스로 인기가 좋은 곳이에요. 스키다시도 알차고 다양하게 나와요. 저희가 시킨 건 생선회 모듬 2인 세트입니다. 저녁을 먹은 다음에 술 마시러 간 거라서 3명이서 2인 세트를 시킨 건데 양이 많아서 매운탕과 생선구이는 포장해 왔습니다. 두 번째 식당은 뉴저지 펠팍의 밥도둑입니다. 2년 전에 인수하셨다고 하는 젊은 사장님 부부가 정말 유쾌하세요. 대표 메뉴인 간장게장은 꽃게 종류 중에 하나인 블루크랩을 사용해요. 살도 꽉 차있고 간도 세지 않아서 정말 밥도둑이에요. 그리고 같이 나온 된장찌개는 한국 고깃집 된장찌개 딱 그 맛이에요. 매콤하고 고소해서 싹 다 먹었습니다. 추가로 시킨 병어조림은 두툼한 병어에 맛깔난 양념으로 공깃밥 추가를 부르는 메뉴입니다. 여기는 재방문하고 싶은 식당 1등이에요. 세 번째 식당은 뉴저지 펠팍의 쌀이꼴입니다. 소고기 수육과 닭도리탕, 그리고 해장국을 시켰습니다. 이날 찾은 영상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는 게 아쉽지만 배달과 포장 손님도 항상 많은 뉴저지 대표 맛집이에요. 술은 판매하지 않고 반입은 가능해요. 그리고 예약은 받지 않으니까 식사 시간에는 웨이팅을 감수하셔야 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 식당은 뉴욕 타판에 있는 타판의 집이에요. 뉴욕 타판은 뉴저지와 경계지점에 있는 곳이에요. 손님의 비율이 한국인과 현지인 반반인 곳입니다. 현지인들은 주로 식사 메뉴를 시키고 한국인들은 회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모듬회 미디엄 사이즈 시켰습니다. 스키다시가 하나같이 맛있었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앙키모가 스키다시로 나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모듬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 이 우니는 나무판 하나가 통째로 나와요. 마지막에 매운탕은 도저히 들어갈 배가 없어서 포장해 왔습니다. 다섯 번째 식당은 펠팍에 있는 남한산성입니다. 오리와 닭백숙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백숙을 먹을 수 없으니까 꼭 90분 전에 미리 주문을 하세요. 예약 없이 가시게 되면 일반 식사 메뉴를 드셔야 해요. 저희는 가기 90분 전에 전화로 미리 주문했어요. 기본 누룽지 닭백숙을 시켰고 어른 3명이서 넉넉하게 먹을 양입니다. 밑반찬은 화려하지 않지만 누룽지 닭백숙이랑 잘 어울리는 깔끔한 반찬이었습니다. 누룽지 녹두죽은 닭육수가 어우러져서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라서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식당은 포트리에 있는 중국집, 경회루입니다. 수많은 한국식 중국집이 있는 뉴저지에서 이 집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탕수육 때문입니다.
탕수육이 진짜 한국에서 동네 중국집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고급지거나 세련된 그런 맛이 아니라 그냥 딱 동네 중국집 맛이요. 소스도 적당히 새콤달콤해서 질리지 않고 끝까지 먹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 탕수육 큰 것과 짜장면 하나, 그리고 매운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성인 3명이 먹기에는 조금 양이 많았어요. 호박 짜장면이라고 써 있는데 호박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면 반죽에 호박이 들어갔더라고요. 매운 짜장면은 기대하던 맛이 아니라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7번째 식당은 포트리 북창동 순두부입니다. 미국 여기저기에 분점이 있는 순두부 식당이어서 다른 곳에서도 가볼 수 있는 곳이에요. 순두부 콤보 메뉴 중에서 돼지 불고기 콤보와 돌솥 비빔밥 콤보를 시켰습니다. 순두부는 믹스와 채식을 고를 수 있는데 믹스는 고기와 해산물이 들어가요. 순두부의 매운 정도도 고를 수 있으니까 기호에 맞게 선택하세요. 다만 저한테는 음식 간이 좀 짠 편이라서 조금 아쉬웠어요. 간을 싱겁게 드시는 분이라면 아마 저처럼 많이 못 드실 수도 있어요. 여기 직원분들도 모두 친절하셨어요. 8번째 식당은 한국 식당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에게 더 인기가 좋아서 유명한 펍199입니다. 뉴저지 외곽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해산물과 스테이크를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먹을 수 있어서 현지인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곳이에요. 동물 박제로 장식된 식당 안에는 사냥 당시 사진들도 있어서 이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1인 1음료 주문 필수고 신용카드는 받지 않으니까 현금이나 데비카드를 준비하세요. 저희는 클램과 랍스터 그리고 킹크랩 다리를 시켰어요. 킹크랩 다리는 식가라서 당일 가격을 물어보고 시키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코스트코에서 파는 킹크랩보다 저렴하게 먹었으니까 정말 가성비 맛집이에요. 마지막으로 식당은 아니지만 뉴저지 대형 아시안마트 두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한남체인입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마켓으로 별걸 다 파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 살아있는 미꾸라지도 살 수 있어서 구경 갔습니다.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미꾸라지보다 훨씬 사이즈가 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 동부 최대 일본 마켓인 미츠와입니다. 이곳에서는 일본에서 파는 대부분의 식품을 현지와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푸드코트에서 본격적인 일본 음식도 팔고 있어요. 근처에 다이소와 일본서점 키노쿠니아도 있어서 현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게 매우 편리한 몰입니다. 이상 뉴욕, 뉴저지 현지인 추천 한인 맛집 소개였습니다. 여행가서 맛있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